현대자동차 노조가 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미국발 관세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영준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대비 11만 6천여 원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시간을 25분 줄여 1조와 2조가 하루에 총 16시간을 일하는 주간 연속 2교 대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근로시간이 25분 단축되면 생산 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며 난색입니다. 노조는 또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일명 반값 연봉 자동차 공장에 대한 현대차의 투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 공장이 생기면 다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사 간의 의견차가 커 올해도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단협 협상이 결렬이 돼서 특히 이제 파업에 대한 부분들이 연례 행사로 진행이 됐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 자동차 산업은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 저수익 3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자동차 수출의 40%를 넘게 차지하는 미국은 수입산 자동차의 25%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에 따른 수출 위기의 파업까지 우리 자동차 업계가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SBS CNBC 우형준입니다. 예, 지금 우리 자동차 업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파업 그냥 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를 한 우형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 기자. 예. 파업하면 생산 차질이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이번에 좀 돌입을 하면서 사실상 전 차종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부분 파업인데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최근 신형 SUV 등 뭐 신차들이 많이 내놨는데 아마 이 지금 주문하시면 재고가 있으면은 바로 받으실 수 있지만 만약에 새로 생산을 해야 된다면 이 기존보다 두세 달 정도 걸리는 거로 취재가 됐습니다. 이게 요즘 앞서 저도 뭐 말씀을 드리고 우 기자 리포트에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요즘 내외 그러니까 안팎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게 파장이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차의 자동차 흡기와 연료계 시스템을 생산하는 1차 협력업체에 있는데요. 지난달 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이번 파업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쌓여있는 게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유를 좀 확인해보니 지난해 현대기아 자동차의 판매량이 좀 급감했는데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자사 생산 부품이 일부 리콜 대상에 포함되면서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부품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위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이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부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우리나라 차 10대 중 4대는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만약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 293억 달러, 우리 돈 32조 9천억 원 정도 손해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완성차 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사까지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특히 자동차 메이커당 5천 개 정도의 부품사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3차, 4차 협력사는 더더욱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부도가 그쪽부터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 정도면 뭔가 정부에서 조금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정부는 오는 19일에 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민간 대표자를 보내 우리 측 입장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끄는 민관 합동 사절단을 보내서 미국 정재계 인사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엄청나게 좀 기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적극 주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없던 입장을 내놓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대 관건은 역시 이제 미국이 우리 자동차라고 딱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쪽에 수입 관세를 이제 얼마나 부과할 것이냐,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될 것이냐, 이게 최대 관건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